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힙합에 끼는 또 한 명의 래퍼죠. 안드리 라이핸드의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리 라이핸드뿐만 아니라 여기 피처링으로 참여한 참여진이 바로 랩비엣에서 함께 작업했던 인물들이 여기 다 있죠. 라이더 그리고 워커비 함께 합니다. 이 곡의 제목은 난초이 사우바이 곡이라고 읽던데, 이거 해석을 해보니까 플레이어는 도대체 왜 우는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 플레이어는 왜 우는가. 플레이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멋지고 잘나가는 래퍼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왜 우는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겠죠.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곡을 영상 촬영하기 전에 한번 쭉 봤거든요. 조금 놀랐어요. 안드레이의 음악이 약간 팝적으로 변한 느낌? 원래 안드레이는 이 자신의 드립을 자랑하는, 플렉스를 자랑하는, 진짜 말 그대로 베트남에서 최고의 어떤 드립을 보여줬던 래퍼잖아요. 사실 저는 베트남에서 리차드 밀 차고 있는 래퍼를 처음 봤습니다. 안드레이가 거의 최초인 것 같아요. 원래도 사실 온몸이 명품으로 옷을 입고 롤렉스 데이데이트 시계 같은 거 차고 있는 래퍼였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리차드 밀이 왔습니다. 저는 흑인의 힙합 뮤직비디오를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래퍼들이 드립 체크하는 뮤직비디오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래퍼들이 그렇게 꾸미는 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아니, 의외의 곡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라이더가 참여해서 그런지 라이더한테 조금 포커스를 맞춘 곡인가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왜냐하면 라이더는 제가 랩비엣에서도 이제 리액션 비디오 할 때 언급했듯이 막 감성적이고 약간 이모 랩?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는 래퍼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안드레이가 라이더를 자신의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이 라이핸드와 라이더 워커비 함께한 난조이 사우바이꼭입니다. 야, 켈레스 게렌툴.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사실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가 몇 년 전에도 안드레이는 이 자신의 드립으로 뮤직비디오를 가득 채운 래퍼였죠. 몇 안 되는 래퍼였어요. 제가 라이더에 대한 얘기를 한국 힙합에 빗대서 얘기를 자주 했는데, 확실히 라이더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사운드가 요즘 한국 힙합의 흐름과도 너무 잘 맞아. 요즘 한국 힙합에서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바이브는 이런 거예요. 이모랩, 이모셔널한 싱랩 하는 이런 래퍼들이 제일 인기입니다. 다시 애쉬알랜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물론 바이브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안드레이가 딱 씨가문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확실히 뭐 온몸을 이제 명품으로 도배하는 래퍼라서 그런지 자신의 캐릭터를 뭔가 그런 거 있잖아. 베트남에서 최고로 부자 래퍼? 약간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약간 뮤직비디오에서도 보여지는 느낌이 CEO 모드죠. 아, 약간 그런 것 같아. 여자들이 자신한테 이제 다가오는데, 나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여자들을 조금 멀리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롤스로이스 우산에 뭐 롤스로이스 뒤에 고스트 같은 거 차 앞에서 랩하는
이런 모습들이 안드류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저는 안드류의 캐릭터가 마음에 들거든요. 가장 베트남에서 어떻게 보면 부자 래퍼라는 캐릭터가 있다면은 그거에 맞는 트랙들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 그냥 드립 체크하는 약간 뭐 예를 들면 미고스 같은 그런 트랙들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훅을 라이더한테 맡긴 게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아. 아예 싱 랩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은 저는 라이더가 이런 어떤 이모 랩이나 이런 트랙을 만드는 데 있어서 훅을 굉장히 잘 만든다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즘 한국 힙합의 감성과도 라이더는 굉장히 잘 맞는 구석이 많다고. 낯설지가 않아. 뭔가 이달의 우수사원 시상하는 것 같아. 헤네시. 헤네시 하면 나즈가 생각나죠. 아, 관계가 안드레이가 CEO고 라이더가 약간 이달의 우수사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곡이 나쁘진 않아요. 확실히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요즘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 보면 오히려 저는 뭐 한국 힙합 뮤직비디오랑 퀄리티적인 면에 있어서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헤네시가 여기 협찬으로 들어갔나봐요. 헤네시는 힙합 뮤직비디오의 아주 상징적인 술 브랜드 중에 하나죠. 사실 이 영상은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라이더가 캐리한 영상 같아요. 안드레이의 캐릭터가 라이더한테는 조금 묻힌 느낌이에요. 전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곡의 흐름이나 전개 방식 자체가 완전히 진짜 라이더를 위한 맞춤 비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다시 말하면 대중적으로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싱랩은 사실 힙합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듣기에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트랙이거든요. 왜냐하면 팝지향적인 노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랩비엣을 통해서 만난 인연들로 이렇게 또 뮤직비디오가 내니까 그것도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안드류의 멋있는 모습을 이 트랙보다는 월디랑 같이 작업한 탭포밴 같은 곡이 저는 좀 더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드류의 캐릭터랑 잘 맞아. 뭐 뮤직비디오의 퀄리티 그리고 음악의 어떤 바이브 이런 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요즘 한국 힙합이랑 크게 다른 점이 없어. 그래서 가사만 베트남어지 그렇게 막 이질적인 느낌이 잘 안 든단 말이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런 영역을 독자적으로 개척해서 성공했던 게 애쉬 아일랜드라는 래퍼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예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라이더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애쉬 아일랜드와 비교하는 그런 느낌들을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라이더는 라이더만의 바이브와 색깔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는 포스트 말론 같은 아티스트들이 있겠지만 표현하는 것도 각자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